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자,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교육과정, 2022 개정 수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될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네 가지 내용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고교 학점제 도입. 자, 두 번째 내용, 내신 5등급 체제로 개편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수학 교과목의 입장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수학 교과목의 이제 수능 출제 범위에서의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존 교육 과정을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될지를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부터요. 새로운 제도죠.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자,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듣고요. 이수를 하고요.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을 하면 192학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를 고교 학점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교육 과정이 있죠. 학생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이제 학교에서 편성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들은 그에 맞추어서 열려져 있는 이 교과목 또는 수업을 보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개설 가능한 과목을 확정하고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이 교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외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요. 그 학점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자,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이제 이수 시간을 한번 볼 텐데, 이게 사실 갑자기 이제 생겨난 제도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대.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이제 제도의 단계적 적용을 이루었었고요. 이제 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들어야 되는 학점들이. 이때는 뭐 204단이잖아? 근데 192학점으로 좀 줄었고요. 마찬가지로 3학년 때는 204단이 204단이었던 게 192학점으로 다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2학점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학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선생님들 막 검색을 해봤거든. 이게 학점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데 이제 1학점의 의미가 뭐냐면 50분짜리 수업을 16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쉬는 시간 50분이니까 이제 빼고 하면 192학점이라는 거 하는 것이 2560시간이 되고요. 이게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과목별로 한번 보여주면 이게 2015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이고요. 이게 새롭게 개편된 2022 개정에서의 들어야 되는 이수 학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숫자들을, 파란색 숫자들을 얘들아 이제 보잖아? 희소식이지. 이게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가 필수 이수 단위가 10, 10, 10이잖아요. 근데 이게 네, 888로 줄었습니다. 통합사회도 10에서 여기 8로 줄었고, 통합과학도 12에서 10으로 줄었어요. 주요 과목들이 약 대략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리며, 유일하게 그냥 한국사만 그대로 이제 6에서 6 이수 단위에서 6 이수 단위로 그대로 이제 변경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였었고, 시간으로 환산하면 2890시간이었거든. 약20% 줄어서 2560시간으로 줄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변화 중에 하나인데 정말 큰 변화인데요. 자, 내신이 원래 기존에는 9등급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학생이죠. 상위 4%밖에 안 됐어요. 4%, 100명 중에 가장 잘하는 똘똘이 4명. 이거는 이제 1등급이었었는데, 이 제도가 이제 바뀌었어요. 1등급 4%, 원래는 2등급 7%, 요 1, 2등급을 합쳐서 11%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뀐 이 교과 과정에서는 이 9등급 제도를 5등급 제도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의 퍼센트가 10%예요.
할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 12%, 17% 이렇게 촘촘하게 9등급까지 나눠 놨었던 게, 요렇게 이제 5등급 제도로 나눠져서, 선생님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상이야. 여기가 중상, 여기가 중, 중하, 여기가 하. 그래서 상, 중, 하. 그러니까 퍼센트는 34%, 32%, 밑에 34%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왕이면은 여기로. 그쵸? 여기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려고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요. 이제 22개전 교육과정에서 이제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전달 드릴 건데요. 자, 수학 교과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라고 하는 교과과정을 공부를 하시게 돼요. 이게 1학기 과정, 이게 2학기 과정입니다. 자, 근데 1학년에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과정은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니에요. 대신에 내신, 아까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그 내신 등급으로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교과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신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여러분들 3개 교과목 대수, 그리고 미적분 원 과정과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선생님이 이제 네모 쳐놓은, 빨간색 네모를 쳐놓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니까 수학, 이 교과서로 다섯 권인 거거든요. 이 다섯 권은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문과, 이과 전혀 상관없이 통합형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수학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신으로도 적용이 되고요. 자, 이 세 개의 과정이 수능 출제 범위가 됩니다. 다섯 개를 공부를 한다.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기하나 미적분 2 과정은 진로 선택 과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근데 수학을 좀 더 나는 좀 심화 있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 나는 수학이 좋아. 나의 적성에 하는 친구들은 수강 신청을 해서 자율 이수 학점의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수학 교과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문과 이과의 구분이 전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계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의 해소를 위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공통 과목이 있었고 이제 뭐 확률 통계나 또는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었거든요. 공통수학 플러스 이 선택 과목 한 가지를. 근데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예를 들면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이게 상대적으로는 좀 불리한 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였었던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완전히 폐지하겠다. 그래서 수능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수학은 세 가지로 그냥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통은 문과 범위에 국한하겠다. 그래서 미적분 2와 기하를 수능에 넣지 않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공통과정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개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다면 지금 여러분의 교육과정인 2022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대수,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의 과정이 똑같은 과정으로서 수능의 출제 범위가 됩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내신도 여기 세 가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도 이 세 개의 과정으로 치르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수학 교과명에서의 이제 변경 내용이 있고요. 이 예전에 있었던 그 교과 과정이 네임이 무엇으로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를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새 교육 과정에서 나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에 업로드되어 있는 강의에서는 어떤 걸 들어야 되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이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우선은 1학년 수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서는 수학상, 수학하 또는 고등수학상, 고등수학하라고 불렸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중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과정이 공통수학상에 해당이 됐었고요. 이 세 개 과정이 수학하 과정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공통수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개가 공통수학 1,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개 과정이 공통수학 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과목 간에 조금 이동이 있는데 여기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 1학기 과정이 2학기 과정으로 바뀌었고요. 이동만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순열과 조합 또는 경우의 수 단원이 여기 있는 1학기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동이 조금 있죠? 얘가 여기로 오고 얘가 여기로 가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4단원. 행렬이라고 하는 단원이 새롭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에는 6개 단원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7개 단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행렬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한동안 빠졌다가 우리는 지금 AI 시대에 얘들아 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데이터를 뭔가 자연 현상에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를 수로 나타내 줄수 있는 거, 수학의 기호로 나타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치? 그래서 그거 관련이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이제 행렬이 다시 부활을 했고, 대신에 예전에 있었던 행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내용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어려운 내용은 빠진 상태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치만 전반적으로는 6개의 단원에서 그래도 한 단원이 늘어나서 7개 단원으로 늘어났잖아. 수학 과목이 전체적으로는 양이 줄었지만 3년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필수 이수학점으로는 줄었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는 조금 더 내용 자체가 학습량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뀐 것. 자, 기존의 수학원이 대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공통수학 1, 2를 다 공부를 했고 대수를 조금 빨리 공부하고 싶은데 대수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뭐 참고서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그치? 그뭘 공부하면 되느냐? 기존에 깔려있는 수업의 수학원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수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수학2 과정이 미적분 1으로 바뀌었어요. 내용상에서도 큰 변화, 정적분에서 개념 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간 거 빼고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확률과 통계. 자, 확률과 통계가 유일하게 기존의 3개의 이 심화 과정 선택 과목 중에서 기존 유일하게 살아남은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이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데, 수능 출제 범위가 되는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소단원 중에 하나였었거든? 근데 이 원순열이 삭제가 됐어요. 대신에 예전에는 있었다가 또 없어졌던, 자, 모비율, 표본 비율은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은 조금 축소가 됐지만, 통계는 조금 내용이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양적인 면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세개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과정이잖아요. 수능 출제 범위로서 유일하게 들어간 내용이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는 기존의 내용들에 비해서,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다채로운 문제들이, 난이도를 어느 정도 이제 장착한 문제들이 좀더 많이 앞으로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확률과 통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미적분 과정은 미적분 2로 바뀌었고요. 선택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기하는 그대로 기하로 가기는 했는데, 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부분에서 이제 선분의 외분점, 내분점은 남았고, 외분점만 삭제가 됐고, 자, 공간 벡터가 다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약간의 단원에서의 추가 삭제, 수학 교과명에서 이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내가 만약에 예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 교과 지금 기존에 있는 이제 수업들을 조금 활용해서 공부할 때이 수학 교과명 변경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어찌됐든 요두 개의 내용은 좀 삭제됐다, 지워졌다. 여러분들이 원할 때만 수업을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 사실 수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양은 많이 줄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의 적성에 맞춰서 내가 스스로 나의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어떤 수업들을 조금 선택하고 자율성이 조금 높아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수학 교과는 기존 교과 과정에 비해서 학습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는 약20% 정도 내용이 이제 축소가 됐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내용이 축소됐지만, 내신 등급 제도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등급 제도는 유지가 되고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학생비에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누구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의 이 내용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다양한 통합된 연계된 문제들이 또 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은 수학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과 수능을 따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표는 1, 2등급, 이왕이면 1등급을 목표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 잘 세우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내용, 2022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